저 지금 실습할 준비하고 왔는데. 저 다크서클 뭐예요? 오늘 왜 이렇게 심하지? 선크림 발라서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거든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오늘은 평소 실습 갈 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어요. 실습 가는 곳이 9시까지 출근이라 8시 정도 나갈 거라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 다크서클 진짜 심해요. 잠을 못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여기 컨실러도 있는 것 같아. 내일 한번 써야겠다. 뭔가 진짜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속안 좋고 머리 아픈 게 체해서 이런 것 같지 않거든요. 밥을 안 먹을 때도 이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나가기 전에 약을 먹고 약을 챙겨가야겠어요. 작년 봄쯤에 이런 비슷한 실습을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정신 실습이 아니라 지역사회 실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보는 그런 시선도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어제부터 안 좋았다 했잖아요. 도시락을 싸가기로 했는데, 제가 이런 거 도시락만 싸간다 그러면 금방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는 몸이 좀안 좋아서 그냥 도시락도 안 썼어요. 그냥 쉐이크 가져와서 먹으려고. 눈이 부었어. 왜지? 이유가 뭐지? 아, 눈 부은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어제 울었네요. 온걸 까먹었네.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리고, 이게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약간 멘붕? 그런 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제할 때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해야 이게 결과물이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 미리미리 하는 건 아닌데, 아, 최소 이 시간은 있어야 내가 이 과제에 집중을 할수 있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며칠 전에 제 노트북이 고장난 것도 되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 그때 멘탈이 한번 박아버렸었고, 어제 또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몸이 안 좋아서 할머니 생신 거기를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막 집에만 있다가 침대 프레임이 나무예요. 나무인데 저기에 곰팡이가 생겼었거든요. 저 침대를 산지 3년이 됐는데, 산지한몇 개월, 1년도 안 됐을 때 창문 쪽 나무 프레임에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이제 창문 쪽이 너무 가까이 둬가지고, 이게 집 안에는 따뜻한데 밖에는 추우니까 창문에 막 그런 물방울? 그런 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걸 습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얘네가 물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나무에 곰팡이가 생긴 것 같아서 그거를 손으로 다 닦았어요. 그때 막 베이킹소다랑 식초 막 섞어서 닦고 그 창문 열어서 환기 좀잘 시켜주고 그래서 그때는 좀안 생긴 것 같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위쪽에 곰팡이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있다가 어저께 좀 닦았는데 설마 밑에까지 있을까 해서 밑에를 봤는데 그냥 침대 밑에가 싹다 곰팡인 거예요.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킹인가 그러거든요. 2인이 쓸수 있는 사이즈인데 그냥 밑에 프레임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게 돼버린 거잖아요. 너무 당황스럽고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엄마랑 전화하는데 막 울고 그랬어. 오늘 집 와서 편집할 그게 시간이 좀 있으면 편집 좀 해야겠어요. 가고 있는데요. 바디는 새로 산걸 입었는데 핏이 좀 이상하네요. 바지는 니어웨어에서 샀나? 그렇거든요. 제가 평소 옷 입는 걸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바지를 입는 걸 잡고 꼬셨을 텐데, 실습지 병원 나가면 어차피 병원 실습복으로 갈아입어서 어떤 바지를 입든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고 간 옷을 하루 종일 입는 거라 약간 단정한 옷? 저는 다 펑퍼짐한 바지밖에 없어서 급하게 산 건데 제가 좀 넉넉하게 입고 싶어서 라지를 샀더니 허리는 진짜 무진장 널널하고 전체적으로 커요. 근데 엉덩이는 맞고 허벅지는 또 크고 그러니까 Y존은 헐렁헐렁해서 핏이 이상해요. 아무튼 스위스티에 가는 방법이 그 버스로 여러 대도 가고 지하철도 가긴 하는데 지하철은 한 3정거장만 가고 한 24분을 걸어가야 되는 그거예요. 근데 제가 버스를 타도 되는데 버스는 갈아타야 돼요. 내리고 다른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탈 때 그 배차 간격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지각이잖아요. 제가 엄청 넉넉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20몇 분을 걷는 걸 선택했어요. 20몇 분을 걷는다고 해서 제가 빨리 걸으면 20몇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머리가 계속 아프고 속도 안 좋은데 버스를 계속 타면 더 아플 것 같아서 걸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이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전 집 갈 때도 이렇게 갈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오늘 집에 와서 밥을 안 먹으려 했거든요. 도시락 쌀라고 쭈꾸미를 그 볶았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밥 한 30g? 30g이랑 쭈꾸미 조금 해서 먹었어요. 이거는 내일 밥입니다. 이거 130g 밥 한 요만큼 해서 먹었고 남은 밥을 여기다 넣었어요. 이거 비마트에서 시킨 홍대 쭈꾸미였나? 응, 홍대 쭈꾸미인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 양파 먼저 넣어서 조금 볶다가 쭈꾸미 넣고 물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물 조금 넣는데도 좀 짰거든요? 물을 조금 넣는데도 간이 좀 센 것 같아서 이렇게 간 보시면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 충전기도 꺼내고 여기 속눈썹 영양제가 번져있어요. 편의점에서 커피랑 과자 샀어요. 과자는 같이 실습하는 사람들이랑 먹으려고. 커피는 제 겁니다. 어저께 혁이랑 영상통화하면서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영상통화하면서 나 좀 자겠다 깨워달라 했어요. 눈떠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전화는 끊어져 있고 그래서 새벽 3시 반 정도였는데 그때 일어나서 렌즈 빼고 씻고 스킨케어 다시 하고 잤어요. 방금 혁이한테 연락해봤더니 혁이는 깨웠는데 제가 안 일어났다고 하네요. 졸렸나봐요 많이. 그래서 저는 중간에 자면 잘 못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졸린 걸 어떡해요? 다행히 새벽에 다시 일어났을 때 알람을 맞춰가지고 지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다람쥐 있어요. 어디 갔지? 헐 대박. 청설모구나. 안녕. 저는 실습이 끝났습니다. 오늘 실습지에서 저희 금요일에 발표할 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해가지고 내일 와서 마저 하고 마무리는 목요일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전 집에 갑니다. 6시 4분 차가 있는데 못 갈 것 같고 그 다음이 6시 22분 차거든요. 그래서 그거 타고 집 도착하면 한 6시 4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뭔가 넉넉히 집 가서 일단 제가 어저께 혁이랑 통화하면서 그냥 자버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집을 좀 제대로 못 치우고 자서 집 좀 빨리 치우고 할 일이 있어서 일도 조금 하고 편집 할 겁니다. 이번 주에 영상을 꼭 올리고 싶어서 또 영상을 틈틈이 계속 하고 있어요. 편집을. 실습 가는 길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오늘 쳐보니까
뭐지? 명란바게트가 유명하다 해서 한번 사봤어요. 집 가서 조금만 먹어볼게요. 오늘도 실습 갑니다. 근데 오늘은 평소보다 얼굴이 살짝 붓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저께 집 가서 빵을 좀 먹어서 얼굴이 좀 부었어요. 그리고 혀기 만나고 몸무게가 500g 찍는 후로 이게 지금 3일째 그대로거든요. 오늘 쉐이크 먹고 저녁에 그냥 과일 귤 같은 거 먹을 거예요. 저는 실습 끝나고 집 와서 오자마자 배고파서 편의점 김밥을 사 먹었거든요. 원래 제가 잘 안 사 먹는데 저녁을. 근데 요즘 되게 이상한 게 저녁에 식욕이 되게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곧 생리여가지고 뭔가 그런 거 같다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배가 조금 아픈 거예요. 실습하는 내내. 그래서 배가스가 찼나?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랬어요. 근데 오늘 끝날 때까지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평소 같지 않은 느낌에 오늘 배 아픈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겁니다. 이제 막 그거예요. 막 간헐적으로 조금 아프다가 내가 지금 생리가 왔구나 이러면 배가 계속 아픈 거 아시죠? 저 쓰레기 버리고 좀 걸으려고 했는데 오늘 최근에 몸무게가 조금 뿌른 이유가 있었네. 많이 안 먹어도 식욕이 막 붙는 이유가 있었고 몸이 뿌른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걸 먹어요. 요즘 뭔가 이상한데 안색이 안 좋아요, 여러분. 안색도 안 좋고 뭔가 되게 퀭해 보여요. 다크서클도 엄청 심해져가지고 일단 하나만 먹고 자기 전에도 좀 배가 아프다 싶으면 약을 먹을게요. 오늘 비 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몇 시에 비가 오는지 봤을 때 2시라 했는데 지금 비가 살짝 오네요. 다행히 모자가 있어서 모자를 썼습니다. 아니 제가 어젯밤에 오늘 드림으로 뭘 시켰는데 이게 그때 몇 시였지? 한 7시 반? 그 정도였는데도 오늘 드림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늘은 오늘드림으로 시켰는데 제가 집에 늦게 가니까 좀 늦게 도착하는 오늘드림으로 시켰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머리에 비해 눈썹이 너무 시커먼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아이브로우가 원래 좀 많았었는데 안에 게 내용물이 빠지면서 내용물이 더 이상 없어진 거죠. 내용물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올리브영 갈 시간 있으면 그냥 그 오늘 드림 취소 안 하고 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드림 취소하고 눈썹 탈색약이랑 아이브로우 추가해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수능 날이라 저희가 센터 출근을 1시간 늦게 해요. 대박이죠. 그래서 원래 9시까지인데 10시까지 가고 퇴근은 똑같이 6시에 합니다. 어제 과제를 좀 많이 해놔가지고 오늘 가서 한번 수정하고 PPT 만들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과제 좀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배가 아프진 않은데 이 약발이 또 떨어져가지고 아프면 실습에 제대로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오기 전에 귤 하나 먹고 약을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바닐라 라떼를 좀 많이 마셨었는데 카페 라떼를 딱 먹으니까 적당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오늘도 카페 라떼. 오늘 집 가서는 편집을 꼭 할게요. 이번에 우리 영상이 52분짜리라 틈틈이 안 되면 계속 밀리거든요. 엄마랑 전화하느라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도 좋네요. 친구, 남자친구 분이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같이 실습한 친구도 근처 사는데 데려다 주셨습니다. 월요일에도 얻어 탔는데 오늘도 얻어 탔어요. 무한 감사를. 아니면 엄청 걸어서 연수역 가서 또 지하철 기다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깔 택배가 좀 4개가 있어서 한번 까볼게요. 재미없는 것부터 까야겠어요. 재미없는 거 후다닥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재밌는 거 보여드리고. 사실 온 거는 어저께 온 거 하나, 그저께 온 거 두 개거든요. 그리고 오늘 온 거.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제 침대 밑에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고자 구매를 해본 제품입니다. 다음도 곰팡이랑 관련된 건데 이거는 곰팡이 방지제거든요. 이걸로 제거를 하고 이걸로 방지제를 뿌리는 겁니다. 방지제는 곰팡이가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생기는 걸 조금 더 늦추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잘 해주고 하면 좀 아예 안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저희 집이 그렇게 습한 것보다는 벽면이랑 되게 가까워서 그 습한 게 침대로 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대로 제거를 하고자 이 제거제랑 방지제를 샀는데, 이 방지제는 원입니다. 원뿔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건,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니어가지고 택배가 언제 온지 몰랐었거든요. 이건 좀 칼로 까는 게 위험하니까. 이게 과연 무엇이냐면 집에서 엄마가 주문해 준 거거든요. 나와라 얍! 짠! 이것은 바로 전기장판입니다. 전기장판을 산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이 집에 조금 살았는데 그 여기에서 겨울을 보낼 때 정말 정말 추웠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가 보일러를 틀면 생각보다 온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본가에서는 막 그렇게 많이 튼 값이 여긴 조금 틀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불이 약간 측정하는 그게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가에서 보일러 많이 튼 가격이랑 여기서 적게 튼 가격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저는 계속 따뜻하려면 보일러를 계속 틀어야 되는데 그 돈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보일러를 안 틀고 살았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막 목도리 하고 있고 막 후드티 입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잘 때도 진짜 오들오들 떨어가면서 잤어요. 근데 그때 전기장판을 계속 사자 했는데 제가 그때 안 샀거든요. 근데 그때 왜 안 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 사고 그 겨울을 또 그렇게 보내기 싫어가지고, 또 근데 보일러를 트자니 좀 돈이 아까워서 엄마한테 전기장판을 사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엄마가 당연히 사라, 그 너가 알아서 찾아서 먼저 시켜라, 엄마가 돈을 보내줄 테니 했는데 제가 그거를 계속 밀었어요. 시켜야지 하고 계속 안 샀었는데, 이번에 엄마가 언니 시켜서 주문한 다음에 저희 집으로 배송을 시켰습니다. 네, 아무튼 몇 인용이야 이건? 2인용이었나? 이번 겨울엔 좀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오늘드림입니다. 시킨 거는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필요한 것들이어가지고, 솔직히 필요한 것보다는 갖고 싶어서 산 게 더 큰 건가? 가장 필요했던 거는 요거예요. 트리트먼트. 제가 원래 쓰던 트리트먼트가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매일매일 트리트먼트를 하거든요. 저는 밑에 부분이 완전 극 손상 모여가지고 트리트먼트를 안 하면 너무 뻑뻑해요. 이거. 그리고 이거 몇 미리 더 줬다 했나? 6미리를 더 준다 했나? 660ml? 네, 맞아요. 60ml 증정기획이에요. 이 모래모가 원래 검정색 그런 병에다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모래모 써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다 리뉴얼 됐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핑크색.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모래모 헤어 트리트먼트 미라클 2X 제품입니다. 그 다음 눈썹 탈색하려고 산 탈색약.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아이브로우 탓에 눈썹을 샀습니다. 눈썹 브로우를 샀습니다. 제가 쓰는 거는 항상 토프 브라우, 토프 베이지. 이게 원 플러스 원이어서 원래 저희 집에 하나 있었는데 언니가 다 썼다고 해서 줬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구매를 해야겠어요. 몇 개를. 그래서 오늘 눈썹은 노베브 볼륨 디테일 팔레트? 그걸로 막 그렸어요. 브라운이니까 그것도. 그래서 막 그냥 있는 얇은 브러쉬로 쓱쓱쓱 그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립을 샀습니다, 여러분. 원래 홀리카홀리카 섀도우도 사고 싶었는데 홀리카홀리카 섀도우는 그 오늘 드림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홀리카홀리카 새로운 섀도우는 나중에 사보기로 하고 오늘은 얘네들만. 이거는 제가 릴스에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되게 예쁘다 했거든요. 처음에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어 했는데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듀이 젤 글레이드 스틱 빌어보드 빛이라는 컬러고요. 립스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랑 같이 쓰면 예쁘다는 로맨 글래스틴 컬러 글로스 1호 피오니 발레. 근데 이건 기획세트라 이게 9호까지 같이 들어고요. 근데 펄 글로스예요. 안에 펄이 있답니다. 클락션 소리 너무 크지 않아요?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 시끄러워서 적응이 안 돼요. 이게 펄이 있는 건가 봐요. 뚜껑에도 펄이 있네.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입술이 색깔이 거의 없거든요. 있는 건가? 이게 그냥 처음 발색할 때는 주황빛이 강하다고 하는데 얘를 또 블렌딩하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입술이 좀 건조한데 건조해서 립스틱을 막 긁어요. 어떡해. 얘만 발라도 예쁜데요? 얘만 발라도 예뻐요. 일단 합격. 괜찮은데요? 여기다가 이 피오니 발레를 바르라는 거잖아. 근데 이 컬러가 이런 주황 이런 빛을 중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켜고 있는 불이 약간 노란빛이 있는데 그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것보다는 살짝 주황기가 더 빠진 느낌이 아닐까? 노란 느낌? 이거 발라볼게요. 1호. 근데 둘 다 엄청 끈적거리는 이게 엄청 글러라 중화시키는 그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바르니까 핑크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복숭아 컬러인데? 괜찮은데요? 지금 블러셔랑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조합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블러셔가 되게 글로글로한데 예쁜 것 같은데요? 끝! 좋아요 좋아요. 오늘 저는 좀 이따 이걸로 눈썹 탈색을 하겠습니다. 양 두 번 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이거를 전 눈썹 탈색만 할 거라 이거를 따로 담을 통이 있으면 좋은데 어떡하지? 일단 산 거 끝! 지금 21분입니다. 여긴 17분에 발랐고 여긴 19분에 완벽히 다 발라서 양쪽 한 7분 7분 정도 봐줄 거거든요. 여기는 24분 3분 후에 지우고 여기는 26분 후에 지울 겁니다. 근데 한번 지우고 색깔 봐서 지워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눈썹 탈색 다 하고 씻고 스킨케어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짠! 눈썹 탈색 끝! 딱 7분 7분씩 해줬어요. 순해졌죠? 원래 좀 되게 시커멓는데 여기는 지금 왜 갑자기 빨개진 거지? 원래 안 빨개. 전 완전 마음에 들어요. 색깔이 완전 잘 빠졌어요. 최고 최고. 전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거든요. 방금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양치도 하고 나왔는데 저 한 거 없는데 뭔가 얼굴이 띵띵 부었어요. 눈도 부었고. 근데 아무런 이벤트가 없었는데 어제. 그래서 약간 눈이 부은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에요. 봐봐요. 왜 이러지? 진짜 눈이 부었네. 빨리 준비해보고 나갈게요. 한 40분 후에 나가야 되거든요. 40분 안에 화장 다 하고 머리 좀 더 말리고 고데기 하고 옷 입고 가방 챙겨서 나가야 됩니다.
원래 살짝 여유롭게 준비하려면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7시 10분에 일어났어요. 타야 된 지하철의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놓치면 저는 망합니다. 놓치면 택시를 타면 되는데 아깝잖아요. 택시 값이.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아낄 수 있는 돈이니까. 안녕. 저는 이제 틴트 바르고 노트북 챙기고 나가면 되거든요. 어제 산 립을 바르고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토보코 립 마스크 각질 제거가 거의 안 돼요. 이게 엄청 듬뿍 발랐는데도 각질들이 그냥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소에 좀 건조할 때 쓸 것 같고 잘 때 각질 제거용은 에뛰드 거 쓸 것 같아요. 저는 완벽히 각질 제거가 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오늘도 리퀴드 블러셔 바르고 립은 촉촉하게. 옷은 안에 흰 티에 셔츠에 야상 자켓 입었습니다. 안녕. 전 지금 좀 걸으러 나왔습니다. 오자와 함께 영상 자막 좀 달다가 빨래도 하고 빨래 널고 쓰레기 조금 정리하고 버리고 바로 걸으러 나온 거예요. 하나도 안 춥다. 안녕. 이쑤시개 안에 씻어. 저는 다 씻었고요. 오늘 아침부터 오른쪽 허벅지가 이상해요. 오른쪽 허벅지 안에가 아파요. 그냥 이렇게 걸으면 안 아픈데 안에 허벅지 그 근육을 쓰면 아픕니다. 예. 오늘 새로운 패드를 한번 써볼게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카밍 패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어성초 그 토너랑 같은 라인입니다. 까줄게요. 오! 오, 뭐야, 바로 패드인 줄 알았는데 집게요 부분이었네요. 여러분 얘는요 엠보싱 면이 막 오돌토돌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부착해서 팩처럼 쓰는 그런 제품이네요. 이런 건 또 가볍게 쓸어주고 일단 이렇게 붙입니다. 오, 잘 붙는데요? 여기 볼 한쪽에 또 붙여줄게요. 저는 이렇게 까서 쓰는 마스크팩 이런 것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해요. 편하니까. 진짜 편한 게 최고인 저입니다. 한번 오늘부터 좀 꾸준히 써보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하라고 해서 저는 하다가 올게요. 하고 스킨케어를 마저 해야겠어요. 그럼 한 7분? 6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볼이 엄청 시원해졌어요. 팩 올려놔서 그런지 시원해. 아 이제 진짜 실습이 이제 급한 실습은 끝났네요 여러분. 이제 이론 수업 듣고 시험 보고 국시 1월 24일에 보고 졸업입니다 여러분. 아 중간에 종합실습이 있어요.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거든요. 이제 저 크리스마스 때 놀고 공부 완전 국시 공부 열심히 하고 2월에 혁이랑 제주도를 가고 싶거든요. 제가 이번 년 언제지? 2월에 여행을 갔나? 이번 여름에는 혁이가 바빠가지고 못 갔었거든요. 서로 바쁜 거 다 끝나면 여행 꼭 가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 갖고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거 헤이네이처 어성초 카밍톤. 이것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있나? 어 그렇네. 피부를 시원하게 잠재워주는 수분 진정네. 제가 피부가 진짜 완전 레전드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볼은 괜찮은데 이마에 조그만한 좁쌀여드름 같은 게 올라왔어요. 여드름인가? 근데 이게 생리가 오기 전에 살짝 올라오더니 생리 오니까 조금 더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호르몬 때문에 올라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좁쌀이 올라오면 수분을 진짜 정말 잘 채워줘야 돼서
열심히 채워줘. 오늘 완전 헤이네이처 어성초 특집으로 발라볼까요? 오늘 26일이니까 속눈썹 펌 하려면 6일이 남았습니다. 아누아 앰플 바를게요. 제가 이거 냄새 이상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코를 막고 해요.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좀 퍼뜨리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 딱 떨어뜨렸을 때 냄새가 저는 좀 안 익숙해지는 냄새예요. 약간 침 냄새랑 약 냄새 같은 게 섞였어. 근데 제품 자체는 너무 좋은데 냄새가 왜 이럴까요? 결크림. 얘는 아직 좀 더 꾸준히 써볼게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스킨케어를 요즘 제대로 안 하고 잘 때가 되게 많았어요. 화장을 못 지우고 자고 다음날 부랴부랴 화장 지우고 바로 화장해가지고 이 크림을 엄청 막 많이 써보진 못했거든요. 꾸준하게. 그래서 조금 더 써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속눈썹이 두 가닥인가 빠졌더니 휑해졌어요, 속눈썹이. 그래서 여기 부분에 톡톡톡 잘 발라줘. 내가 잘 올라올 수 있게. 보통 속눈썹 한 달에 한 번 하면 5주에 한 번 하는 건가? 4주? 4주 조금 넘은 상태에서 속눈썹을 하는데 3주 동안 정말 잘 버티거든요. 근데 4주 차 들어올 때는 얘네가 좀 내려온 속눈썹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속눈썹이 내려올 때 얘네가 막 꼬불꼬불하게 내려오지 않고 잘 내려와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전에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원장님한테 받기 전에는 어땠냐면 속눈썹 펌이 풀리면 얘네가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카라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속눈썹이 서로 막 이렇게 돼 있고 일자가 아니고 꼬불꼬불거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원장님한테 지금 1년 넘게 받고 있거든요. 작년 7월인가 6월 달부터 받았으니까 1년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장님한테 받고 나서는 속눈썹이 꼬불꼬불거리지가 않아요. 근데 전에 막 꼬불꼬불거리는 거는 연화 과정이 과연화돼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특정 시간인데 그걸 넘으니까 속눈썹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말 우연히 찾은 샵인데 저랑 정말 잘 맞는 선생님을 찾은 거죠. 오늘은 토브코 안 바르고 다시 에뛰드 거 바를게요. 토브코는 정말 각질제거가 안 되는 거. 다른 버전을 사야 되나? 아 근데 토브코 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안 돼. 내일은 각질이 다 빠졌으면 좋겠다. 저는 내일 본가를 가요. 제가 지금 본가 안 가지 3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가 가고 본가 가서는 한 수요일에 돌아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다음 주는 이런 수업이 있긴 한데 계속 서울에 있을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